네, 다음으로는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십자 드라이버가 되겠죠. 제가 뭐 그냥 제 판단으로는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가 먼저 나왔을 것 같고요.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십자 형태의 드라이버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건 제 그냥 생각이고요. 네, 역시 뭐 크로스 포인트로 하니까 아무래도 일자보다는, 그러니까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보다는 네, 확실히 단점이 보완된 상태이긴 하지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 팁, 요 끝부분,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스크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헤드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 선대로 이렇게 스크류를 여러분들이 돌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종이라도 준비할 걸. 그래서 얘를 이제 맞춰서 돌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잘 들어가겠죠. 근데 정확히 안 맞으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 가운데서 이 드라이버만 회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드라이버 요 끝부분으로 얘를 어떻게 해요? 마치 드릴로 뚫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파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홈에 맞는 끝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랑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 드라이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요 모양이 이렇게 막 바람개비처럼 생긴 그런 모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스크류, 그 다음에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스크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샘플을 갖고 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안 갖고 왔고, 만약에 그런 제가 뭐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막 이런 모양의 스크류 드라이버를 찾거나 그런 모양의 스크류를 찾으면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칭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커먼 스크류랑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샘플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스크류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 드라이버 말고도 뭐 커먼 스크류도 마찬가지고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도 마찬가지고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현장에서 일본어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다루마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주먹 드라이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네, 십자 드라이버 작은 거 아니면 주먹 드라이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뽑아서 크로스 포인트와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쓸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작은 것들이 있어요.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으면 편하긴 편하죠. 네. 그러나 이런 드라이버의 단점은 이 부분 있죠. 요 연결하는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여기 이게 걸려주는 이제 장치인데, 요 핀이 나가면 이거 허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해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러겠죠. 좀 강력한 아이를 풀거나 조일 때는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강력한 아이들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네. 뭐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콤비네이션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샘플로 가져왔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 명칭 정확하게 해서 또 영상 찍을 일이 있으면, 사실 안 찍을 것 같아서 일단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는 일본어 남은 잔재로는 다르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주먹 드라이버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이 끝에 이제 십자 모양을 크로스 포인트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